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야간에 스마트 3g 로 가는 것시죠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이 스마트 세법 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찰까지 달아 주는데 참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지금 수업을 듣고 하고 많이 아니에요 같이 하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출석하신 분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에 출석했고, 저도 출석했어요. 출석했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출석하신 분들은 지금 수업을 거의 제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 수업을 계속 같이 들으시면 돼요. 같이 들으시는데, 중간중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거든요.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그럼 그때 그때 질문 남기세요. 질문 남기시면 제가 이 지금 검색 계속 글 쓰는 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 보면서 답변도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봤더니 답변 안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온라인 방이라겠는데 온라인 방 아니 근데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실강 듣고 계신 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함은 질문 남기세요. 남기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뭐 토요일은 그 시간인가요?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예요 이게 라이브죠. 토요일은 그 시간 7시부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예요그리 토요일 날은 라이브로 들어오실 때 오후 3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그 다음에 또뭐정혜준 님은 36개 세포 화이팅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36개 세포 화이팅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하신 분 같아요. 36회 화이팅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합격했고 36회 하시는 분들 고생하세요 그소리예요예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나고 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세요 그소리예요 <laughs>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할 일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6회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가볍게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세법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해야 되는가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진도 진행할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고 세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제일 좋은 방법. 한 글자. 그렇죠. 잘. 끝.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공부 시작하면 돼.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려면,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는가? 그렇죠. 선생님 말잘 들으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 학원은 저희 김포가 좋은 거 뭐냐 면 선생님 말을 진짜 잘 들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 그런데 야간에 오신 분들이 특이한 게 주간번보다 더 씩씩해.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주간반 하신 분들보다 야간에 하신 분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훨씬 더 활기차요. 기존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요. 야간에 하면, 네, 선생님, 지당하십니다. 네, 지당. 계속 저한테 인사만 하고 있어. 그러다 인사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냥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야,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라고 하니까 그것만 잘따라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는요? 학습 처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세법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급해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할만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재밌어요. 그러면 이 단계까지 오셔야 돼. 그래서 세법은 처음에는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절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다가 이 과목은 어려워, 그러면 이 과목은 손에 안 들어와요. 내가 손에 안 잡아요. 모든 과목을 지금 오늘까지 해서 총 이제 다섯 개 과목을 들어보시고 내일 중개사법을 들으실 건데 뭐 중개사 여섯 개 과목이요. 어려운 거한 개도 없어요. 어려운 거한 개도 없어요. 자, 누구 말만 잘 들으면.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어렵지 않고, 세법은 뭐예요? 그래야 하는가요 봐요. 엄청 지금 할 만하다 했잖아요. 자, 할 만하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넘어갔어, 이제. 자, 할 만해요. 그럼 할 만하면, 시험을 보려면, 우리 시험을 보려면, 우리 이제 그 스마트 민법에 정동섭 선생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암기야 해 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 필요 없어요. 시험은 무조건 암기를 해가지고 보는데 암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암기하려면 이해가 되면 암기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셔야만이 암기할 때 편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나중에 암기할란다 그런 생각 버리시라는 거. 나는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이런 생각 버리시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수업 시간에 시킨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 시킨대로 따라오실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넘어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나는 나는 공인중개사를 37회 합격하겠다 하신 분 없잖아요. 나는 36회 합격하겠다. 다봐요다 36회잖아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목표를 36회를 정했으니까 끝까지 그게 변해야 되가안 변해야 되가안 변해야죠. 저를 봐요. 1년 내 목표를, 1년 안에 합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6회에 합격한다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중간에 나 1차로 돌아설래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1차로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2차까지 통과해야만 자격증을 줘요. 그럼 이제 1차를 합격하시면, 1차,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를 시험 보면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를 합격할 확률은 무려 3 0돼요 10명 중에 3명 합격하고 7명 떨어져요. 그러면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100%인가요? 100%, 100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내년에 2차 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올해 1, 2차를 다한게 낫지. 1차 올해하고 내년 2차하고, 그럼 내년 에 2차 안 되면, 그 다음에 1차하고, 또 2차하고, 그럼 5년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사 공부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몇 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인가 1년. 1년만 세우시면 돼. 그럼 딱 됐잖아, 이제. 자, 1년 세웠어. 자, 세웠어, 요 목표.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과목이 학기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이요. 그럼 법률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법을 해석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내 방식은 버린다. 내 생각은 버리셔야 돼. 자 그러면 민법에서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나하고 법하고 생각이 같아서 판례가 나오겠는가 달라서 나오겠는가 달라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은 이런데 법은 왜 이러냐. 그리고 내가 따지는 거예요. 따졌더니 위에서는 니네 생각이 틀려. 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판례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으면 판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민법 문제 풀 때는 읽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럼 다 오답이야. 판례는 내 생각하고 전방대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개인 생각은 버리고 버리시고 해석은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시라는 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정부의 반대표를 던져라, 정부의 동그라미 표를 던져라, 동그라미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무조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정책을 불만이 있으면 안 돼.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정부가 이렇게 해라. 음, 알았어요. 따를게요. 음, 따를게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안 따르도 돼. 시험에 합격하려면 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은 버리시고 정부 입장에서서 하시고 법을 해석할 때 용어가 어려우시면 반드시 국어 사전의 의미로 해석하시라는 거.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국어사전 해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용어가 내 눈에 보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로 그냥 읽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정부가 법을 써놓을 때도 저 애매하게 써놨겠는가요? 국어사전의 의미로 써놨겠는가요? 국어사전. 그럼 국어사전의 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내 생각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 생각을 붙여가지고 확대해서 가고. 예를 들어 봐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10시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집에서 뭐라 가냐면, 왜 이제 들어왔어? 어디 들렸다 왔지? 에이, 예, 들렸다 온것 같은데? 학원 강의 지금까안 하고 맨날 놀, 집에서 논 사람이 무슨 학원 강의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을 붙이면 된가, 안 된가? 안 돼.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 법에 써져 있는 문구 그대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옆에다 내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의미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문장에 써져 있는 그 지문만 그대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 그러면 깨끗이 끝나. 그리고 세법 읽으실 때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든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들려고 해석을 해야 된가, 더안 거들려고 해석해야 된가? 거들려고. 그러면 누구 편에 서서 해석하면 된다? 정부 편. 끝났네. 그럼 제가 세법 해석 다 끝나셨어. 근데 제가 이걸 익히는데 5년 걸렸어요. 예전에 세법 공부할 때 5년 동안 읽어도 읽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이것도 왜 이렇게 해놨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계속 반대로만 읽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생각이 다 반대였어 그리고 5년 딱 뒤에 보니까 너무 세법이 재밌는 거예요 야 이래서 국민이 봉이었구나 국민한테 세금을 거들려면 이렇게야 걷는구나 그리고 법에다가 제가 책을 읽어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읽어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둘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문구를 쓴 것은 어렵겠는가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쓴게 어렵겠는가? 유리하게. 납세자가 유리한 건 엄청나게 어렵게 써놓고 해석을 못 하게.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게 유리한 건 어렵게 썼겠는가? 쉬게 쉽게 써놓겠는가? 쉬게. 쉽게. 아. 그렇게 돼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을 읽을 때 우리가 읽으면서 애매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납세자가 이거 혜택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해석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네가 해석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아 이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못하니까 누구 쫓아가서 이거 해석을 의뢰하는가? 세무사. 그러면 세무사가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세무사가 뭐 달라간가? 돈 달라고 죠 그러니까 모르면 돈으로 때올려야돼 세법은 모르면 돈으로 때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조금이라도 내가 아르셔야돼 그럼 이제, 이제 처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36회 합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봐봐요 자신감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이 또 올라가겠는가 더 내려가겠는가 올라가요 봐요 자신감 올라가잖아요 첨략갈 때까지 그 자신감을 유지하셔야 돼. 지금처럼, 오늘처럼 하셔야 돼. 자, 오늘처럼 하면 100%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여기 김포학원에 있으면서 야간반 합격률을 알려드릴게요. 자, 야간반 합격률이 무려 80%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주간반보다 야간반 합격생이 많아가지고 합격자 모임에 야간반이 쓸어버릴 때가 한번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다른 학원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야간반이 뭐 그러냐고 왜 저희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80%가 아니라 올해는 몇 프로를 목표로 해야 된가 100%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합격자 36회 합격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36회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만 해야 된가 온라인 반도 합격해야 된가. 우리만? 안 되죠. 그만요. 자, 지금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도 실강생이 여러분도 학교 같이 해야 된다네요. 오, 그럼 온라인 반도 같이 학교 가면 돼. 같은 36회 학객생으로 가니까. 그럼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할 건데 어떻게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혹시 집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있으세요? 아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있는 분이 없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어, 그럼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으면 금방 알 건데 우리 국어 책에 국어 옛날에는 우리 저희가 배울 때는 국어랑 했잖아요. 근데 국어 책 밑에다가 이제 뭐라고 다시 써졌어? 뭐라고 써졌냐면 말듣쓰 이렇게 써 있어. 말하고 듣고 쓰고 자, 쓰기가 먼저인가요? 말하기가 먼저인가요? 말하기가 1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몽땅 써놓고 먼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회화를 할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말하고 터 시키면 지금쯤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서도 영어 소통이 됐을 거예요. 우리를 못하게 만든 게그 쓰기가 먼저서 그렇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라 했던가 객관식 시험이라 했던가 객관식. 그런데 주관식까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뭘 쓰고 암기하고 그래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 여러 분 말만 하면 그래서 말하는 걸 먼저. 그러면 말하는 걸 먼저 할때 강의를 먼저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왜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되냐면, 자, 왜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되냐면, 법은 내 개인 생각으로 풀어라. 개인 생각은 감히 하지 말아라. 감히 하지 마. 그래서 절대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어제 고상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 먼저 예습하고 와라. 예습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예습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내 개인 생각으로 책을 읽어서 개인 생각을 정립하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먼저 책을 읽어보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먼저 읽어보고 내 틀을 딱 잡아놓고 내 길을 딱닦고 와. 길을 잡아놓고 학원 딱 갔어. 그런데 학원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네. 그럼 그거 고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을 먼저 들으세요. 수업을 먼저 듣고 어떻게 가야만 올바른지,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반복. 자, 반복.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하면 이게 최고예요. 이제 강의 들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먼저다, 말하는 게 먼저다. 자, 그런데 쓰는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쓰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쓰지 말고 책에 다 있는데 왜 쓸라 가세요 그러잖아요. 말부터 하시라는 거. 말하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쓸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쓸수 있는 거 이건 쓰세요 하고 쓸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쓸수 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책에 다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 때 강의를 어 지금 최고 막 적게 하셔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중계장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36회 처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니까 오늘 제가 이제 36회 강의는 첫 번째 이제 세법은 처음이거든요. 다른 데하고는 다 통틀어서 여기가. 그래서 오늘 오면서 어, 중교사 강의를 올해 몇 년째 한가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옛날부터 예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다 봤, 그랬더니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이 강의만 31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전에 한 번, 야간에 한번 하면 그때는 일주일에 여섯 번씩 강의했거든요. 하루에 그러일 일주일에 총총 총 12번을 강의했어요. 그거를 30년 했으면 제가 이 책을 한 1000번 이상 강의했겠잖아요. 책안 보고도 강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할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안 보면은 페이지 쓰고또 말하고 그러면 막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는 다니는데 근데 절대 이 교재에서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교재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하게 합격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들으실 때 필기보다는 설명에 집중하세요 무슨 말을 하면 설명을 집중하시고 내 입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암기도 돼버린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암기가 돼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복습을 반복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는데 강의 들으실 때 절대 필기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연습부터 하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세법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조세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조세총론이라는 게 국세와 지방세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돼 있는데, 뭐, 이거 아무리 말해봤자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조세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아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 나온 단어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세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조세가 뭘까요? 그러면 몰라요. 막 애워서 쓰려고 그래. 그런데 그냥 읽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써보니까 나오나요왜두분잘 한번 읽어보세요. 조달하는 세금, 세금을 조달하는 게 조세예요.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막 이런 걸 여기다 막 써놓으려고 그래. 쓸 필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다음 중 조세 정의로 옳른거 골라라. 그런 거 누가 내겠어요? 그럼 내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조세, 그러면 세금 걷는 거, 세금 걷어가는 거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걷어가는 거 이게 조세예요. 끝. 그럼 끝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조세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조달할때 전체적인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법을 공부할 때 기본 틀은 어디서 틀을 잡겠다는 이야기인가? 조세 총론. 그러면 세법은 조세 총론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총론이 끝나면 지방세라는 게 있고 국세라는 게 있어. 근데 아직 지방세 국세를 안 배웠으니까 지방세하고 국세라는 게 있어. 그러면 요것들은 어디를 배우면 연결이 되겠다는이야기인가 총론, 조세 총론을 배우면 지방세, 국세 자연히 연결돼. 자연히 하나만 잡으면 뿌리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다풀수 있어요. 음. 자. 그럼 이제 공인 중개사 시험은 선생님들 말했잖아요. 요 내년 10월 25일날 시험 본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의 정동섭 선생님께서 우리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우라겠던가요? 1년 계획 세우지 말아겠던가요? 세우지 마세요. 기억 잘하시네요. 1년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가요? 매일매일 하루살이 하세요.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강의 듣고 그것만 이해하시고 그것만 복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째 계획을 세워봤자 시키지도 못해요. 왜? 1년 계획을 세우면 37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시셔 보니까 1년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1년 계획을 세우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남는 시간은 지금 10개월 남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0개월도 안 돼.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날그날 수업을 들으시고 그날그날 복습만 잘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론 1순환, 이론 2순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자, 이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누구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된가? 그렇죠. 선생님들 말만 잘 믿고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돼요. 잘만 따라오면 돼. 자, 이제 그러면 이해하고 암기는, 암기하고 이해는 서로 병행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무조건 이해만 해서, 이해 다 됐다고 해서 문제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요걸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세법에 계산 문제는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봐요 그런 걸 그랬더니 제가 풀 건지 안풀 건지 정하려고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했다가 예를 들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했어요 그냥 벽에다가 앞에 앞에 입구에다가 우리 사무실은 계산은 안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무실 들어올 사람 있는가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냐 이거예요 풀고 안 풀고는 지금 정하지 말아라는 이야예요 처음부터 나는 계산 안해 나는 계산 안해 그러면 계산하고 관련된 문제 내용 이론을 다 제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그 이론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데 왜 그걸 제낀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 나중에 가서 시험 문제를 봐도 몇개못 맞추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계산 진짜로 쉬워요. 계산 너무 쉬워요. 계산 게 없어도 풀수 있게 시험에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요. 3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얼마인가요? 그래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왜 처음부터 계산을 포기하겠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 세법은 어려운 계산 없어요. 계산기, 사,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수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 다 나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을 나는 풀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요건 요렇게 풀어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막그 소통하는 거, 어, 내일 7시 꼭 보겠습니다. 내일 7시 오시면 안 돼요. 내일 7시에 꼭 온다는데, 7시에 오면 이미 수업 끝나고 없어요. <laughs>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오후 3시부터 5시. 토요일 날은. 실강생도 토요일 날 7시 와야 되는가? 3시 와야 되는가? 3시. 지금 7시 오실 분 있었어, 지금. 그렇죠. 봐요. 토요일 날은 실강도, 온라인도, 오후, 일, 오후 3시, 3시. 봐요. <laughs> 진짜 진짜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 그리고 7시 와서 하고 문 닫고 없어. 그러면 어, 이거 하고 이제 망했다냐? 이래요요문 예? 닫고 도망가 버렸다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그거 예, 그렇죠. 토요일 날만. 토요일 날만 오후 3시부터 5시. 5시에 5시 반 정도까지. 토요일만. 그리고 평일날은 7시부터 9시에서 9시 반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밴드가, 밴드가 있고 유튜브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제 개인 밴드는 제이 사진이 있어요. 메인 화면에 사진이. 좀 못생긴 사진. 이 고상철 선생님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막 그러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막 잘생겼다고 그래. 뭐 공법 선생님들이 다 잘생겼대요. 그래서 아닌데. 공법 선생님 다 잘생긴 거 아닌데. 그리고 공법 선생님들이 다까칠한대요 전혀 아니에요. 본인만 가는 그런 것 같죠. 전혀. 근데 사실은 세법 선생님들은 전부 냉정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법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냉정한 게 아니라 세법이 냉정한 거예요. 법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 얼굴 보고 이, 이 밴드로 들어오셔야지. 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밴드가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 놓은 밴드가 있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럼 거기는 천명 한도로 한정을 했는데, 천명이 다 차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 거기는. 제가 그 밴드를 폐쇄하라고 했는데도 폐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여기다 띄워드렸어요. 제 사진 쪽으로 두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하루 한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하루에 매일 한 문제씩 올려드리는데, 1월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씩 매일 올려 드리는데 우리 수업하고 관계돼 있는 걸 차근차근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풀때 요거는 1번이 답이에요. 1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돼. 이렇게 쓰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다른 사람 1번을 썼더라도 나는 밑에다가 어, 1번 지문은 이래서 이래서 맞는 거고요. 2번은 이렇게 해서 맞는 거고 3번은 이래서 틀린 거예요. 4번은 이래서 맞는 거예요. 5번은 이래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내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거기다 쓰시야 돼. 그래야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도 뭐 어디서 뭐한 문제씩 올린다 또 무슨 밴드에서 뭐 내일 보면 송파 선생님 있어요. 송, 송, 송성호. 거기 뭐 송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 밴드에서 매일 하루 문제 올리거든요. 올릴 때 답만 하지 마시고 답만 하지 마시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여기다가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1번은 왜 맞았다. 맞는 이유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맞았다. 이건 이건 이유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렇게 글을 쓰셔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밴드에 계속 문제 하루 한 문제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김병렬 열공씨도 뭐 밴드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밴드에다 아무나 가입 안 시켜줘요. 막 그렇게 협박하더라고요. 네, 막 <laughs> 누가 이 사람 저 사람 돌아서 막상 강구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걸러가지고 막 해준다. 근데 저는 잘안 걸러요. 그냥 될수 있으면 다 입력을 해다 오케이 해줘요. 오케이 해주고 나중에 상업적인 광고를 딱 올리는 순간 바로 강퇴 시켜버려. 가차 없이 잘라버려. 제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상업적인 광고를 올리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김포학원에서도 막 광고를 막 하잖아요. 그럼 스마트패스 이외 에 다른 걸막 판매하려고 광고하면 내가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밴드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학습 자료하고 관련된 건 추가적인 학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니까 그때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고상철 선생님은 유튜브보다는 뭐뭐별 스탄가 뭐뭐뭔 뭐, 스탄가 거기도 올린다 하더라고요. 예, 네, 거기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쪽에 많이 올려드려요. 그런데 대신 30분이 넘지 않을 정도로 분량을 20분에서 30 어쩔 때는 10분 단위로 해서 짧게 끊어서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학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암기가 진짜 필요한 거 암기를 못한 것들은 유튜브 올려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요런 것들. 그래서 유튜브에는 그 필수 암기사항 같은 거. 이런게 지금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36회 대비로 올리는 것만 보세요. 35회 때는 개정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면 안 돼요. 36회로 올리면 그걸 이주로만 차근차근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밴드하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된가 수업을 해야죠. 진짜 수업을 해요. 자 그러면 제 1편 조세총론부터 시작할 건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다 알려주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강의실 앉아 계신 거한면 100명 정도 되시잖아요. 100분 정도 되는데, 이 100명 정도 되는데, 제 시야에 다한 명씩 한 명이 다 들어와요. 제가 제일 많이 할 때, 제가 강의실, 한 강의실에 600명 앉혀놓고 강의한 적 있어요. 그럼 처음, 앞에서부터 끝까지 뒤에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학교에서 모임에 가서 저 어느 학원 다 앉았던 거요. 예 기억도 못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다 기억이 나. 이제 다, 다 기억이 나죠? 그럼 이제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지금부터 딱어 20분, 20분 동안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걸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할 때 진짜로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들으면 잘 들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시라는 거. 자, 세법 시험 문제는 총 16문제 나와. 16문제 중에 계산 문제 한 문제 빼면 15문제. 자, 일다섯 문제. 1 5 문제 중에서 박스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 그게 뭔 말인지를 이제 알, 알으셔야 돼요. 열다섯 어? 문제에서 박스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오면 1 5 문제 곱하기 오지선다로 나오니까 곱해 보세요. 15 곱하기 5. 오, 이 정도 하면 은 세법 계산 문제 풀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풀수 있어요. 거기서 박스 문제에서 오지선다 중에서 박스 중에서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3줄을 빼. 자, 여기서 빼기 3. 자, 빼기 3 하면 엄청 어렵죠. 얼마인가요? 72.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총 72줄이 나와. 35회 때는 71줄이 나왔어. 72줄 정도가 나와요. 그럼 72줄이면 우리 책이, 세법의 스마트 교재 책이 160페지나 이 180페지 이 정도 돼. 그러면 한 페지에 이한 줄만 밑줄을 그어도 190줄이요. 그럼 72줄이니까. 한 페지에 이 시험 문제는 한 줄이나 나올까 말까. 한 줄도 안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이 페지에 이 있는 거 지문을 중요하다고 여러 줄, 한 페지에 이열줄씩을 밑줄을 그어봐. 그러면 공부할 분량이 적어지겠는가, 더 많아지겠는가? 더 많아지죠. 필요없는 거 밑줄 긋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자, 제가 35회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고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35회 세법 기출 문제 1번 문제는 세법 우선순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세법 1번이 우선순위 문제예요. 자, 세법 2번 문제는 소멸시효가 나올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소멸시효였어. 세법 계산 문제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올 건데, 과세표준 계산 문제 풀때잘못 풀겠으면, 거기서 250을 빼는, 끝에가 끝자리 50 빼는 게 있으니까, 끝에가 50이라는 게 답이니까, 50만 보고 답을 찍어라. 그런데, 끝에 50만 찍었더니 그게 답이었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시험 문제 봤냐 이거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올해만 찍어낸 게 아니라, 작년에도 34회 때도 1번 문제는 연대 납세 의무가 나올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1번 문제가 그 문제였어. 그래. 네,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요, 요 72줄 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책에다가 막 밑줄을 끌려가지 마시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 것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볼게요. 과세라는 단어하고 주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테마 1번에 이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과세 주체. 자, 그러면 끊어 볼게요. 세금 부과.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 주체, 주가되는 단체.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어디서 부과하냐? 어디서 부과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자,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자, 이거를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게 국세예요. 이게 국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험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1번 국세, 2번 지방세, 3번 모르는 세, 5번 그세, 6번 뭔세 이렇게 써놓겠는가? 안 써놓죠.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이 있어. 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 이름을 뭐라고만 말해버리면 된가? 자, 그럼 분명히 제가 공부할 때는 쓰는 것보다는 못부터 하라겠는가? 말하는 거. 그 지금 말하신 분은 국세라는 말을 이제 집에 가서 다 말할 수 있어. 한번 말이 트이면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꼬맹이들 꼬맹이들 이제 말막 태어나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연필 잡아주고 글을 쓰라가든가 말을 시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꼬맹이가 처음에 한번 엄마 딱한 마디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말을 계속 할수 있던가 없던가 할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빨리 해버리란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말을 빨리 뱉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돼. 그런데 그걸 끝 까지 입을로안 다물고 말을 안 하려고 다 까지 이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됐어 이제 국가가 세금을 조달하는 거 국세 그랬어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 봐봐요. 자 종류는 종합 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막 이런 게 있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뭔지 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전국 단위로 묶어서 가져가겠는가? 지역 단위로 묶어서 가져가겠는가? 전국 해결했네. 전국 단위.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토지를 사람별로 묶어서 가져가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전국 단위로 묶어서 가져가니까 이거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자, 그럼 소득은? 자, 제가 벌어들인 소득.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소득세. 그럼 소득은 김포에서만 소득을 얻겠는가? 전국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가? 자,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을 얻으니까 이 소득을 전국치를 다 묶어서 가져가니까 무슨 세다? 국세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수포에서 물건을 살때그 물건 값에 10%씩 붙어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그러면 물건은 김포에서만 물건을 사는가요? 전국 어디서든 살수 있는가? 어디서도. 그럼 전국 어디서든 살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공부를 못했냐면 공부를 못한 이유가 선생님들이 종소상증법부법부주인증교교 이렇게 애호라하니까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자 다음 중에서 국세 세금의 종류를 세 개를 써라 이런 말 쓰는 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와요.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할수 있는 건 국세, 지역 단위로 할수 있는 건 지방세. 그럼 우리 기업은 할 때, 내가 기업을, 사업을 하려면, 김포에서만 사업을 할수 있겠는가? 전국 어디서든지 할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법인들이, 법인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는 세금은 이름을 세 글자로 무슨 세를 한다? 자, 법인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이제 상속세. 상속이라는 것은 죽어버린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을 때 가지고 있는 걸 묶어서 내는 세금이 상속세. 그러면 죽어버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김포의 물건만 가지고 있는가? 전국에 다 있겠는가? 전국 단위로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국세라 한다? 지방세라 한다? 국세 자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증여를 할때 부모가 가진 물건이 가진 물건이 김포만 가진 게 있겠는가? 전국 어디든지 있겠는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 물건을 나한테 주더라도 전국 단위로 있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증여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막, 깜지쓰듯이 막 써가지고 애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 술. 자, 술 먹으러 가면 술에 붙는 게주세 자, 술은 김포에서만 먹어야 된가요? 전국 어디든지 먹을 수 있는가? 자, 주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결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인지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지세, 요거.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붙어 있는 거에서 뜯으면 비밀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거 어떻게 공시 선생님 뭐 화면을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 돌리기도 하고 막 뜯으면 막못 나오고 막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랑하면 서 이거 마친이라고 엄청 힘들었다고. 어, 그게 열공시요. 예,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응, 그런데 딱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인지가. 그, 그 인지가 있죠. 수입인지. 인지. 인지는 정부 수입인지예요 자, 정부 수입인지니까 지방이란 야인가? 국가란 야인가? 자, 인지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해결돼버렸네 국세라는 거. 아유,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차를 하나 가지고 움직이면 제가 차에다 주유를 할 때는 김포에서 살고 있으면 주유는 김포에서만 해야 된가요? 전국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가? 저 어디서나. 그래서 그게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이게 이게 기름 넣을 때 들어가고 주유할 때 들어간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해결됐죠? 자, 그럼 이제 해결됐어. 그럼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자, 그럼 앞에요.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게 지방세예요. 그러면 지방세라는 것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 안에서만 세금을 걷어가면 이게 김포시세예요. 경기도 안에서 걷어가면 경기도세예요. 서울특별시 안에서 걷어가면 서울특별시세예요. 그 지역 단위로 세금을 걷는 것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럼 전국을 단위로 하면 국세, 지역을 단위로 하면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는 자. 뭐 하면 내는 세금인가? 취득하며.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물건을 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이 건물, 지금 학원 건물을 내가 오늘 산다고 생각해 봐. 이 건물을 사면 이 건물은 전국에 어디에 있는가? 김포에 있는 물건인가요? 자, 김포에만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김포에 있는 물건이니까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는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간다. 김포에서 걷어간다. 김포에서. 그럼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끝났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거를 취등제자주래지 뭐뭐 해갖고 이렇게 암기한다. 이거 이렇게 암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은. 세법은 그렇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자 등록 면허세. 자, 등록. 등록은 뭐냐면 등기. 면허는 우리 시험 공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면허는 필요 없어요. 등기만, 등록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이름을 쓸 때, 이 건물에 이름을 쓸 때는 이 건물은 전국에 어디에 있는가, 김포에 있는 물건인가? 김포. 그러면 김포에만 있는 물건이니까 이 물건에다 이름을 쓸 때는 세금은 어디서 걷어간다 김포. 그러면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는 게 세금이 나와. 재산세. 그러면 이 건물은 김포에서 재산세를 걷어가겠는가? 전국에서 재산세를 걷어가겠는가? 김포에서. 그러면 재산세도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해결됐네. 요. 다 됐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나 주의하세요. 자, 이제 요거는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지역,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경계선에, 지역의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 보면 프랑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 우리 고장의 담배를 애용합시다. 이렇게 붙어 있어. 우리 고장의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프랑카드가 그게 눈에 한 번도 안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걸 보는 순간, 아하, 이 지역에서, 이 담배 소비세는 자기 지역에서 담배를 사면 그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네.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담배를 애용합시다. 그 말은 거, 담배 소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란 이야기예요. 담배 소비세는 그래서 담배 소비세는 우리 고장의 담배를. 그러면 추석 명절 때나 설 명절 때 지방에 가면 오시는 거, 뭐 우리, 어,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 가셔요 하고 막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어 놨어. 그 말은 그지역에 담배를 사 가면 담배 소비세는 그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술은 그게 아니에요. 술은 우리 고장에서 술을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술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술은 국세. 담배는 지방세. 그럼 이제 방법은 딱 알려드릴게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열받게 하면 담배를 끊어버린다. 술을 끊어버린다. 술. 오, 이해가 빠르시네. 왜? 국세니까. 왜 김포에서 열받게 하면 우리는 김포 시민들은 전부다 뭘 끊어버리면 된다. 담배를 끊어버리면 돼. 담배를 김포에서 안 사고 다른 지역에서 사버리면 돼. 열받게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술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국가로 국세가 안 들어오니까 예산에 타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년만 우리 국민들이 딱 술을 끊어버려. 그럼 예산이 축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국세 지방세 종류를 익혔어요. 자, 그럼 이제 익혔으면,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요, 뭐 이상한 세금들이 막 있어요. 안 배운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쭉번인가요이렇게해서 요.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요. 지방이나 지방이나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런데 딱 하나 주의할 것. 딱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야. 누가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란기인가 국가가. 그러면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가 되는 거예요. 농어촌이라 해서 지방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이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계속 이게그 우리 온라인 할때 계속 들어오신 분이 진득가객님이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글을 써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세법 교수님과 함께 하는 세법이라면 합격입니다. 36개 도전하시는 후배님들 선택입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이분은 본인은 합격했다는 이야기인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했는데 일주일 내 들어지더라고요. 일주일 내 들어와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내가 선배니까 후배님들 열심히 하셔라 이러고. 에? 그럼 이제 우리도 합격해서 내년에는 여기 들어와서 막써 줘야 된가안써 줘야 된 건가? 막 써줘야죠. 우리도. 우리도 해야 돼 그렇게 자 그럼 국세 지방세를 익혔어. 그럼 이제 교재로자1 0이지교재로 교재로 와보세요 자교재1 0이지교재에서 지금부터 이제 밑줄 그을 거 알려드릴게요 국세에서는 종류에 국세 이번에 종류에서 종합부동산세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끝자 그것만. 거기까지만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고 문제가 나와. 자, 올해 시험에서 상속세는 국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증여세는 국세다. 맞았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소득세니까 맞았다.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지방세로 내려보세요. 지방세 취득세 밑줄 그세요. 제일 밑에 양가로 이번 종류에서 취득세. 두 번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세 개만 체크하세요. 끝. 나머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작년 시험 35회 시험에서 취득세는 지방세다. 맞았다. 재산세는 국세다. 틀렸다. 됐죠?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요렇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제 연습만 하면 다 국세 지방세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국세 지방세를 잡았어.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딱 넘겨 봐요. 이제 인쇄하고 물쇄로 가요. 자, 인쇄하고 물쇄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냥 용어가. 자, 인, 인. 그럼 뭐가 생각나는가요? 사람, 사람인. 자, 사람 중심.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 끝. 자, 여기까지만 밑줄 그으실 분은 여기까지만 그으세요. 자, 1번 의의 인쇄는 사람 중심, 바로 밑에 과세. 끝. 나머지는 미줄금 안 돼요. 자, 그럼 사람 중심의 과세를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제가 사람으로 보이는가,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가? 오, 제가 사람으로 보이죠? 오, 그, 오, 잘하시네요. 제가 사람이에요. 저 AI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요. 그럼 사람인데, 제 오른쪽 주머니에 지금 10억이 들었어. 왼쪽 주머니에 30억이 들었어. 그럼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40억.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뭐 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그래요. 합산하여. 자, 그럼 합산 과세에다 밑줄 딱 그으세요.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무조건 사람 중심으로 뭐 해라? 합산해라. 합산해라. 그러면. 만약에 제 주머니에 지금 오른쪽 왼쪽 합치니까 4 0억 있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주머니에 40억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닐 수도 있는가요? 그럼 40억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릴 때 세율을 높은율을 적용한다. 낮은율을 적용한다. 똑같이 적용한다. 높은율을. 왜?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벌었으면 세금 많이 내라. 적금, 적게 벌었으면 세금 조금 내라. 그럼 그렇게 차이를 두는 세금을 요런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유를 적용하는 게 누진적으로 더 높게 적용하고 적으면 더 낮은 유를 적용하고 그래서 인세는 주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가진 걸다 묶어서 그 사람이 가진 걸 묶어가지고 가진 것만큼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있다는 야인가, 차이가 없다는 야인가?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 많이 벌었으면 세금은 많이 내는 게 맞다, 조금 내는 게 맞다? 많이 내는 게 맞다. 누구 입장에서? 그럼 정부 입장에서 내 개인 생각 버리라겠어요? 나는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싶은가, 요 조금 내고 싶은가요? 조금 내고 싶죠. 그런데 정부는 조금 내라게라, 많이 내라게라. 많이, 너 많이 내라.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초과 누진세류예요. 그런데 요렇게만 하면 재미없죠. 너무, 너무 올바른 길로 가면 재미없어. 그럼 세법은 고속도로로 가는 건 시험문제 안 나와. 고속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국도로 빠져나가면 그게 시험문제예요. 그러면 인세는, 인세는 합산과세고 무조건 초과 누진세류인데 초과 누진세류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초과 누진 세일이 아닌 걸 시험에 낼수 있다는 약이에요. 그럼 무조건 인세락에서, 인세락에서 모두 초과 누진 세일이란 약인가 아닌 것도 있을 거란 약인가? 아닌 것도. 주로 나겠으니까. 아닌 것도 있네. 비례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똑바로만 가는 것만 알면 누구나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엿길로, 새길로 빠진 것들을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목은 잠깐 보류하세요. 세목 보류하시고, 이제 밑으로 물세로 내려보세요. 자, 물세물세라는 물새. 이야기는 여기서 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뭐 생각나는가? 어, 금방 알아버리네? 어떻게 책에 읽어보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네, 봐. 자, 물건. 물건에 대하여 과세만 밑줄 거세요. 자, 물건.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을, 요건, 이걸 물세라고 그래. 자, 그러면, 물건, 이게 물건이죠. 자, 이 물건을 제가 여러 개를 사면, 살 때마다 세금을 내겠는가요? 1년치를 묶어서 세금을 내겠는가? 자, 살 때마다 그랬으니까, 이게 개별과세. 아, 지금 진짜 어려운 걸 지금 잡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시.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따로따로 따로 해라, 묶어서 해라. 묶어서 해라. 물건을 중심으로 할 때는 묶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라.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 계산할 때는 물건마다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다 달래버리면 세금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수퍼에서 물건을 살때 100원짜리 사든, 1000원짜리 사든, 만원짜리 사든 모두 몇 프로씩 세금을 받는다. 10%. 그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세할 때는 주로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비례세율만 나오면 시험 문제 안 내. 비례세율만 나오면 시험 문제 안 내. 개별 과세이면서도 합산과세하고 비슷하게 초과 누진세로 돌아가는 걸 시험 문제 내. 예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나중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제일 밑에다 요약해 놨어. 제일 밑에 요약해 놨어요. 어? 인세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겠는가 사람. 오, 잘 따라오시네요. 말하는 연습부터 계속하고 계시네요. 자, 사람.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뭐 해서? 합산해서. 합산해서. 합치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율을 높게 간다, 낮게 간다. 높게.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초가 노진세를 한다. 자 이제 물세.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하니까 물건 하나 하나 따로 따로 계산해라. 묶어서 계산해라. 따로 따로. 개별과세고 개별과세니까 세율은 비례 세율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습 들어가네요. 자 세금 종류로 가보죠. 종합 부동산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쳐서,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은 만약에 주택은 김포에만 제가 집이 있겠는가요? 서울에도 있고 전국에 어디에도 다 있겠는가? 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을 합치니까 합치니까 전국 단위로 다 뭐하여 합산하여 합산하여 계산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 부동산세는 나하고 배우자는 한 사람으로 봐서 계산해라, 따로 따로로 봐서 계산해라, 따로 따로. 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또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는 인세예요. 인세란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가진 걸다 묶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내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 한 장. 그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한 장이 우리 집에 날라오면 내가 전국에 어디 어디에 집이 있는지 목록을 다알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그 안에 목록이 다 써져 있어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소득세. 소득세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그 사람이. 그럼 제가 사람이니까 제가 오늘은 김포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 그럼 김포학원에서 강의하면 김포학원에서 저한테 뭘 주겠는가? 한 글자. 그 저기가 봤을 때 그걸 두 글자로 늘리면 소득. 자 소득. 제가 김포에서 소득을 얻었어. 그리고 또 내일은 서울에서 강의한다고 예를 들어 봐. 그럼 서울 학원에서 강의해서 거기서 번 돈은 또그번돈이 있어. 그럼 김포에서 번 돈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놓고 서울에서 번 돈은 왼쪽 주머니에 넣어 놨어. 그럼 정부는 오른쪽왼 쪽을 나눠서 세금을 걷어 간다. 합쳐서 걷어 간다. 합쳐서. 그럼 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 그래서 양도 소득세는 인세. 그럼 우리 직장을 다닐 때, 만약에 제가 직장을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두 개를, 두 군데를 다니고 있어. 직장 두 개를 다니고 있으면 연말정산할 때두 군데를 따로따로 연말정산해라. 합쳐서 연말정산해라. 왜? 무슨 세니까? 인제 알아버렸네요. 만약에 연말정산할 때 따로따로 연말정산했으면 반드시 합산해서 다시 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이해가 진짜 빠르시네요. 이게 인세니까, 그런 거예요. 인세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물세, 자, 물건을 사는. 자, 제가 물건을 사볼게요. 물건을 사면, 우리 물건을 사면, 살 때마다 돈을 주던가요? 1년치를 묶어서 주던가요살 때마다. 살 때마다. 그럼 취득세도,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내는 세금은 살 때마다니까. 인세다, 물세다. 물세, 취득세는 물세. 자, 물건에다 이름을 쓸 때. 우리 물건에다 이름을 쓸때 물건 한개한개 한개 이름을 쓰든가다 묶어서 이름을 쓰든가 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그러면 등록 면에서도 물세네요.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자 지금은 이제 진짜 어려운 거. 자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세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재산세는 이제 종류를 먼저 알려드릴게. 요 재산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참고만 참고로만 들으세요. 막 쓸라가지 마시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어. 자 다시 재산세는 땅도 재산세가 나오고, 건축물도 재산세가 나오고, 주택도 재산세 나오고, 항공기도 나오고, 선박도 나와. 자그 중에 자 항공기를 제가 항공기를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 항공기는 따로 따로 되어 있는가요? 둘이 묶 둘이 붙어 있는가요? 따로 따로네. 만약에 제가 선박을 두 척을 가지고 있으면 묶어 있는가요? 따로따로 있는가요? 따로따로. 제가 주택을 김포에 집 하나 있고 김포에 집이 두 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두 채는 묶여 있는가요? 따로따로 있는가요? 따로따로. 김포에 상가를 제가 두개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묶여 있는가요? 따로따로 있는가요? 따로따로. 해결됐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땅들은 땅들은 땅이 딱 나눠 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나눠지고 저게 나눠지고 나눠져 있는가 땅은 다 붙어 있는가? 붙어 있죠. 땅은 다 번지는 따로따로지만 땅은 다 함께 전체가 다 붙어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들이 이제 섬 아니고 는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합산 합쳐서 할수 있는 건 토지다 건물이다 주택이다 토지 해결했네. 자 이제 해결했어. 재산세 대상 중에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토지.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붙어 있는다 따로따로 있는다 따로따로. 자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따로따로.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김포에 주택을, 두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가 한장 나온다, 두장 나온다. 두 장, 따로따로. 따로. 만약에 김포에 제가 땅을, 두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두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대한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온다, 두 장으로 나온다. 한 장으로, 합쳐서 한 장으로. 해결 끝나버렸네. 봐요. 진짜 쉽게 말하는 연습해버리니까 다 풀어버리잖아요. 지금처럼 시험장에 가면 그대로 풀려요. 막 써서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입에서 말을 했잖아요. 말했으니까 그 시험장에서 그대로 풀게 돼 있어요. 똑같이 풀수 있어요. 자, 그럼 해서 자, 풀수 있겠는가? 한봐 볼게요. 교재 안 봐도 돼요. 자, 교재 안 보고 칠판만 봐 보세요.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증여세는 자, 그러면 틀렸네. 요게 틀렸죠.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상속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맞았네. 자,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었네. 벌써 한 문제 맞혀버렸네.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자, 국세 맞았네. 재산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맞았네. 부가 가치세는 국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맞았네. 파형 문제 풀수 있잖아요. 지금도 풀수 있잖아요. 수업을 한 30분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 풀어 버리네. 그렇두 번째로 한번 가 보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다이 문제 2번은 풀면 안 돼요. 자, 해석해 볼게요. 필요한 것만 알려 드릴게요.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국세. 나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끝.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을 조금 더 단계를 넓힐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기출 지문으로 한번 연습해 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하나만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와 지역, 지역, 지역이 들어가면 너는 지방세, 자동차세도 지방세예요. 자동차도 그 지역 단위로 세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국세, 증여세는 국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그러면 이게 틀렸네.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는데 농어촌특별세가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음또 이제 과세권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안 배웠으니까 놔두세요. 자, 그럼 다시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오 맞았네. 지금도 다 풀리잖아요. 그다음에 자 상속세는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맞았네. 재산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오 이것도 맞았네. 다 됐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풀수 있어요. 다풀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요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에서 세금을 계산한다. 응. 됐네. 그럼 소득세는. 자, 소득세. 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하여. 합산하요. 그럼 세대별로 합산해서 물린다? 사람별로 합산해서 물린다? 틀렸네. 세대는 가족 단위로. 그럼 소득은 내 배우자나 내 자녀하고 나하고 세 명이 벌었던 소득을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는가? 각자 계산하는가? 각자. 각자. 누군이다. 풀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테마 1 번이 끝나. 연습을.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 문제하고 기출 지문을 이렇게 복습하다 보면 끝나. 이 과정으로 연습하는 게 저희 스마트 교재. 그럼 지금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중에 스마트 세법, 스마트 교재가 조금, 어 내가 이걸, 어, 이게 스마트가 뭐이 교재가 뭐 이걸 좀 이걸로 해도 강의 이거 들어도 충분히 시험 볼수 있을까 의심스러우신 분이 있어요. 요정도만해도 넘쳐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세법은 72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72줄 중에 여기에서 지금 설명한 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다풀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반복, 반복하다 보면 다풀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 11월, 12월 달에 이걸 다 익히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첫 시간에 필요한 건이게 국세다, 지방세다. 그 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물건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만 익히시면 돼. 자, 그러면. 상속세를 들어 볼게요. 자, 상속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그럼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중심이니까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방금 인세에서 상속세 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초과 누진 알아버렸잖아요. 그다음 증여세. 증여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그럼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다 풀어 버리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다풀수 있어요, 요게. 그럼 자동차는? 제가 자동차를 여러,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면 다 묶어서 자동차세가 나오는가? 따로따로 나오는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개별과세네. 그런데 자동차세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네. 그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다 됐어요. 자, 끝났어요. 그럼 테마 1번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한 문제인데 그한 문제를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인세냐 물세냐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 연습만 하시면 돼요. 테마 1번에서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테마 2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 다른 과목은 막 9시 반에 끝나고 10시에 끝났잖아요. 세법은 절대 약속을 지켜. 세법은 9시 10분이면 딱 끝나. 네, 그렇죠. 세법 시간은 9시 10분에서 9시 20분 사이에 다 끝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